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복근 운동 루틴을 준비했는데요. 최근 영상들의 댓글을 보니까 초급자분들 또는 새로 유입된 분들이 이제 기존의 복근의 정석이나 초보자를 위한 운동 대신에 최근 영상들을 입문하면서 목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하는 댓글들을 종종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들과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게끔 워밍업 동작을 추가로 해서 누구나 이 여름 타깃으로 복근을 만들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워밍업 동작은 총 3가지로 진행을 할 거고 워밍업에서 본 동작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그럼 버드독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네 발 자세를 취해주시고 몸통에서 중심을 잡은 상태로 오른손과 왼쪽 무릎을 떼고 천천히 몸에서부터 멀어졌다가 가져오고 다시 팔다리를 뻗는 게 먼저가 아니라 몸통 힘으로 팔다리를 바닥에서 떼고 그 다음에 가능한 만큼만 뻗는 게 순서예요. 밸런스가 잡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바닥에서 손 먼저 떼고 무릎 떼고 홀드 했다가 다시 반대쪽 손 떼고 무릎 떼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10개 세트로 진행할 거고 8번씩 더 가볼게요. 가져오고 최대한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내 어깨와 몸통, 골반까지의 네모난 박스가 흔들리지 않는 거에 집중해주세요. 중심을 잡고 척추의 연장선에 팔다리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다시 누구나 좌우 밸런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과 왼쪽 무릎을 뗐을 때 그리고 왼손과 오른쪽 무릎을 뗐을 때 흔들리는 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약한 쪽을 체크해보는 것도 내가 좌우 밸런스 중에 한쪽을 어느 쪽으로 더 보강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뻗어지고 가져오고 몸이 흔들릴 정도로 팔다리를 멀리 뻗을 필요는 없어요. 다시 그리고 팔다리를 뻗는 순간에 팔꿈치가 과하게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과신전 조심해 주시고 팔꿈치는 약간 구부러진 상태에서 완전히 폈지만 이렇게 과하게 신전되는 걸 주의하기 위해서 1, 2cm 팔꿈치를 구부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시선은 바닥보다 매트 앞쪽, 사선 앞쪽을 바라봐 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다시 뻗어지고 가져오고 한 번 더 좌우 두 번씩 더 진행해 볼게요. 중심을 잡고 팔다리를 뻗었다가 천천히 가져오시고 다시 바닥을 밀어낸 상태에서 팔다리 멀어지고 가져오고 한 번씩 더 다시 한 번 더 반대쪽 잘하셨어요. 곧바로 팔꿈치를 내려서 이렇게 손까지 삼각형을 만들어주시고 팔꿈치를 매트 아래로 당기는 힘을 써주세요. 정수리는 앞쪽으로 뻗어지는 힘. 자, 동시에 두 발을 붙이고 무릎을 떼면서 20초 버텨볼게요. 옆에 거울이 있다면 머리끝부터 뒤꿈치까지 서로 멀어지는 지면과 수평된 일자를 만들 수 있도록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때 팔이 과하게 아프다면 조금 더 팔을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을 써주셔야 돼요. 잠시 무릎을 내렸다가 10초 쉬고 곧바로 다음 세트 진행해 볼 거예요. 어깨가 아니라 이 갈비뼈, 몸통, 엉덩이, 허벅지 안쪽까지 속근육을 살짝 워밍업하는 느낌. 지금 몸통 근육을 예열을 해놔야지 복근 운동할 때 엄한 곳이 아프지 않고 복근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10초 쉬고 한 세트 더 진행해 볼게요. 어깨가 아프다면 살짝 이렇게 일어났다가 한 번씩 손과 팔을 털어주고 진행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몸통, 복근,
배꼽, 허벅지 안쪽, 뒤꿈치까지 모아서 속근육을 꽉 응축해서 힘을 줘볼게요. 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계속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무릎을 대고 이번엔 뒤로 앉아볼 거예요. 매트 끝에 발을 맞추고 우리 하프 롤백 동작 진행을 할 건데 이 동작을 진행하는 이유는 목이 아프신 분들, 갈비뼈와 이 팔의 연결, 목과 몸통의 연결이 떨어져서 복근 운동할 때 자꾸 목이 아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몸을 한번 이렇게 둥글게 말았다가 엉덩이에서부터 척추를 최대한 길게 세워주시고 아랫배의 기초 영상에서도 있는데 내 몸이 천천히 허벅지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골반보다 배꼽 아래 갈비뼈가 살짝 아프다면 잘하신 거예요. 여기서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할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키가 위로 커지는 느낌, 배꼽은 더 들어가는 느낌에서 팔을 내 시야 안에서 조금만 들어보는 거예요. 이 손과 배가 멀어지는 느낌으로 하나, 다시 내렸다가 쇄골뼈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둘, 다시 이번에 호흡을 뱉어볼 거예요. 내쉬면서 셋, 팔이 너무 뒤로 오거나 너무 뻗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슴을 열어주시고 쇄골뼈를 옆으로 나란히 길게 하는 느낌을 써주셔야 돼요. 한 번 더 가져오시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잠시 몸을 안아주세요. 이 동작을 하면 진짜로 복근 운동 들어갔을 때 목 연결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갈비뼈, 복부 집중이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키가 위로 커지는 느낌, 목만 앞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내 목은 길어진 상태에서 꼬리뼈만 말아주는 거예요. 복부가 납작해져 있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위치에서 팔과 척추가 같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하나, 다시 어깨가 불편하신 분은 손을 살짝 열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둘, 키가 커지고 다시 셋, 넷,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이 동작에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동작의 범위를 줄여주시면 돼요. 골반을 조금 덜 굴리고 팔 드는 범위를 조금 더 낮춰주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몸을 안아줍니다. 자, 워밍업이 끝났고 이제 복근 운동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우리의 운동은 오늘 크런치와 레그레이즈로 거의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각 동작은 20회씩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머리 뒤로 목을 받쳐주시고 팔꿈치는 바닥에서 살짝 떠있는 상태, 날개뼈는 고정한 상태. 크런치 가볼게요. 내쉬면서 우리가 워밍업할 때 이 몸통을 조금 더 예열시켰는데 이 네모난 박스에 집중을 하면서 상체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거에 집중을 해주세요. 턱은 당겨놓고 갈비뼈가 접히는 느낌. 다시 돌아오고 내쉬면서 누워지고 올라올 때도 힘이 들어가지만 내려갈 때는 조절해서 내가 약간 컨트롤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갈비뼈가 다치면서 이 배꼽 쪽으로 살짝 눌러지는 느낌. 그렇다고 배를 쥐어짜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납작하게 내 복부 근육을 수축하는 데 집중해주세요. 내쉬면서 올라왔을 때는 내가 호흡을 뱉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뱉고 다시 누워주세요. 마시면서 내쉬면서 업 누워주고 지금 보시면 제가 올라와서 살짝 멈추고 있는데 충분히 복부에 자극이 느껴지면 그때 누워주시면 돼요. 다시 업. 목의 긴장은 없고 오히려 몸통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게 맞아요. 5개 더 진행해 볼게요.
하나, 내쉬면서 둘, 셋. 배꼽 아래와 하체는 고정이에요. 하나 더. 다섯.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허리는 고정이에요. 자, 오른쪽 다리만 길게 뻗었다가 가져옵니다. 하나. 다시 뻗어지고 둘. 많이 안 내릴 거고 45도 방향으로 뻗어졌다가 복부 힘을 써서 가져오는 거예요. 복부 힘이 헷갈리다면 몸통이 단단해진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몸통이 자극이 충분히 된다면 유연성과 힘에 따라서 다리를 조금 더 멀리 아래로 가져갈 수 있어요. 세 개 더. 배가 찢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자, 바로 상체 올라와서 오른 다리 고정, 왼 다리 가볼게요. 하나, 둘, 엉덩이는 바닥에 고정돼 있어요. 셋, 넷, 다섯. 배꼽에 집중. 하나 더. 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두 번째는 크런치를 할 건데 발이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90도 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20초에서 30초 정도의 휴식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가봅니다. 첫 번째 세트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자, 하체 고정하고 가보겠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10개씩 또는 5개씩 끊어서 조금의 여유를 갖고 진행해 주시면 돼요. 속도 괜찮죠? 다시. 제가 힘들어서 잠깐 쉬어야 되겠어요. 자, 다시 쉼기 일전에서 10개 이어가 볼게요. 턱은 당기고 가슴을 접는 느낌으로. 괜찮으시죠? 자, 레그레이즈를 10개만 진행해 볼 거고 두 다리를 같이 진행할 거예요. 자, 상체 올라오고 하체는 고정. 손을 살짝 받쳐 볼게요. 목이 힘드신 분들은 손으로 받쳐 주시면 돼요.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아요. 복근이 찢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두 가지 동작을 더 진행을 해볼 텐데 이번에는 크런치를 하면서 한쪽 무릎을 90도인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왔다가 내리고 다시 크런치를 하면서 왼 다리 가져왔다가 내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화이팅! 시작!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셋. 네,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바닥에 고정한 상태에서 턱 당겨주고 뒷목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내쉬고 다시 내쉬고 복부에 집중해 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갈비뼈의 문을 계속 닫아주는 느낌으로 내쉬고 괜찮죠? 자, 이번에 다리를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팔 고정, 턱은 당겨주시고 상체를 올리세요. 자, 발끝을 터치하는 느낌으로 10번 뻗어볼게요. 상체를 더 접는 거예요. 와, 이거는 숨을 뱉을 여유도 없어요. 다시 5개 더. 멈추세요. 10초 참으세요. 우와. 확실히 워밍업부터 했더니 복부 집중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세트 더 진행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이제 크로스 동작을 얹어서 크런치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플랭크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화이팅! 우리 복근이 지금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상체가 올라오면서 방금 전처럼 무릎을 당길 건데 상체를 이렇게 트위스트 동작으로 틀어주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몸통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X자로 접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릎은 일자로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 가슴 쪽으로 가져오셔야 되고 상체는 반대로 오른쪽 가슴이 왼쪽으로 다시 왼쪽 가슴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는 느낌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목에 힘이 아니라 턱은 당겨두시고 몸통을 틀어서 상체를 세우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고 복부 자극이 충분히 올 거예요. 한 번씩 더. 바로 플랭크 동작으로 가볼게요. 쉬지 않고 20초 버텨볼게요. 자, 앞서 했던 복부 운동을 하면서 느껴졌던 모든 자극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갈비뼈, 배꼽, 옆구리, 내 몸통이 충분히 지금 근육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버티는 거예요. 5초 쉬었다가 다시 올라올 거예요. 확실히 워밍업 때 플랭크보다는 몸통이 더 잘 쓰이는 게 느껴질 거고 아까 플랭크 할 때는 어깨랑 팔 힘도 좀 쓰이는 것 같은데 지금은 복부 자극이 훨씬 잘 느껴져요. 된다면 정말 잘 따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 안쪽, 엉덩이, 뒤꿈치까지 조이는 힘을 사용해 주시고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 멀어지는 느낌. 자, 이번에는 10초 쉬었다가 마지막 30초 버텨볼게요. 30초. 고! 자, 내 몸이 정지 상태에서 몸통이 앞뒤로 납작하고 길게 유지되고 있어요.
호흡은 조금씩 뱉어주시고 몸이 흔들린다면 조금 더 배꼽을 꽉 잡아주는 느낌으로 자세에 집중해주세요. 자, 무릎을 접고 레스트 포지션. 천천히 상체를 세워주세요. 와, 제가 매번 복근 챌린지 복근 운동 루틴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 버금이들한테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영상들이 이 복근을 활성화시키고 복근 운동을 하는데 정말 좋은 루틴들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제가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해보니까 우리 버금이들이 올 여름 복근 운동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복근 운동을 시작하셨다면 매일매일, 근육통이 좀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 격일로 3, 4회 정도를 추천하고 2주 동안 쉬지 않고 복근 운동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